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금융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동남권을 두 축으로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자 지역민의 숙원입니다.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와 함께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필수인데 민주당과 사는 노조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산업은행 지방 이전 추진 사전 준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법 절차 준수 운운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사는 부산 이전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이라는 것을 또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지금껏 절차를 무시하고 산업 부산 이전을 추진해 온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 갈라치기 전문의 아시타비 곰수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법률 자문한 바에 따르면 산업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더라도 관련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업법 개정은 못하게 막으면서 정부가 사전 준비 행위인 행정 절차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침해입니다. 거대 야당이 주장하는 균형 발전은 결국 립서비스이고 사탕 발림뿐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다행인 점은 부산 지역 당 소속 의원님들과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부산시와 지역 상공인,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민관정 TF를 지난주에 발족했다는 점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당 정책위원회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는 부산 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당정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